파워를 먼저 올리면 파란 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펜넬에 준비할 수 있는 펜넬이 뜨고, 이 상태에서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한번 누르면 녹화가 중단됩니다. 그다음 회를 길게 누르면 파워가 클로즈 되고, 자, 두 번째는 옆에 파워를 누르지 않고 영상 셔터를 눌렀을 경우 바로 동영상 촬영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진 설정이나 동영상 설정이 안된 상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앞에 설정해 놨는 동영상이나 사진이 촬영되기 때문에 이 버튼을 바로 눌러서 촬영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끄고. 아, 이러면 전체적으로 파워가 다 높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전원을 올리고 램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을 건지 영상을 찍을 건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사진 혹은 방향, 또는 150인데 한번 누르면 360도, 이런 설정한 다음, 그 다음에 촬영이 들어가도록.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스타 360 원엑스2 카메라 기본 구성 품목과 추가 품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인스타 360 원엑스2 카메라를 구입하면 첫 번째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은 본체 내장된 배터리 1개, 1000 케이스, 이것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추가 구성품과 품목들이 필요한데, 추가 품목 첫 번째 SD 카드가 없습니다. 저장을 위한 부분이니까 필수 추가 1번으로 구입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렌즈 가드입니다. 렌즈 가드가 카메라 렌즈를 덮어 씌우는 기본 구성품이 있습니다. 기계의 핵심인 렌즈 보호용으로 나온 렌즈 가드입니다. 다음 추가할 품목은 셀피 스틱인데, 이것은 권장 품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긴 것, 짧은 것 블럭용이 있으나 본인들이 기존의 스마트폰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배터리 부분인데, 기존 한 개만 왔기 때문에 야외 촬영 등이 예상되는 경우 필요에 의해서 배터리 여분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개를 더 하고, 그러면 기존 받은 것과 세 개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 허브를 반드시 구입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렌즈 가드라고 소개되고 있는 부분인데, 수중 촬영 시에는 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렌즈 가드가 장착된 상태에서는 렌즈 가드, 프리미엄 렌즈 가드의 장착은 안 됩니다. 따라서 이미 붙여 놓았던 작은 렌즈 가드를 삼각 스틱 같은 것으로 떼어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무 재질 렌즈 캡이 구매 품목이 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1000 케이스가 있다면 굳이 이 부분은 구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렌즈 가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탈착은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내장품으로 받은 천 케이스가 가장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판 기능이 있어 본체를 넣고 빼낼 때에 아주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는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천 케이스는 그림에서처럼 손잡이를 잡고 본체를 넣거나 뺄 때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은 본체 연결구에 C타입 리드선을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 다운로드와 충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자료는 본체와 와이파이로 연결한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한 본체에서 리드선으로 PC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본체에서 SD카드를 빼내어 별도의 터미널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로드한 후에는 모두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타360 ONE X2 카메라에서 획득한 자료를 이미지로 처리하는 과정을 잠시 보겠습니다. 인스타360 파일 처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내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해상도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기존 나와 있는 곳에서 저는 3840, 2160, 즉 4K 크기로 변환을 하였고 컬러 플러스와 노이즈 제거 항목을 체크한 다음 내보내기를 시작하면 이렇게 변환된 파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한 모습을 잠시 감상해 봅니다. 화각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고 동영상 촬영 시에도 손뜰방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들고 촬영을 해도 영상이 흔들리는 모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스타360 ONE X2 카메라로 브이로그 촬영도 무난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